준공 검사를 받지 않고 건축 중인 건물에 현장 사무실이 입주하는 등 안전 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지만 창원시 담당 공무원이 이를 묵인하고 있어 커넥션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조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앞포구 산호동 321번지 일원에 공사 중인 지하 1층, 지상 41층 규모의 현장 아파트입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실, 지역주택조합, 감리 사무실 등이 무단 입주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준공 승인, 임시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입주하게 되면 안전시설이 미흡해 화재, 현장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사용하려면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서 말씀드린 대로는 그대로예요. 그냥 준공검사 이전에는 사용 못하게 돼 있고 다만 이제 뭐 임시사용 승인이라든지 이런 건 할 수가 있고 건축법에 따라서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해서 현장사무소라든지 이런 거는 만들어서 쓸 수 있고요. 예, 신고를 해야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파트 상가 2층에는 이처럼 사무실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 현장 관계자는 불법인지 몰랐다고 발뺌합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때는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다릅니다.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그 고초가 된 상태 안에서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국에 현장이 다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현장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감리 사무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사 현장을 감리하는 감리단도 거기에 지금 안에 들어가가지고 있고요. 예. 예, 저희도 현장은 뭐 자주 나갑니다. 이처럼 공무원이 법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알면서도 관행이라 눈 감고 있는지 뭔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에코 경남 조아라입니다.